비트코인, 뭐가 문제야? 2017년 이후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열풍이 확산되면서 암호화폐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암호화폐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규제 반대를 주장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암호화폐 이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관련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수 있을까요? 둘째,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할까요? 셋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쟁점입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수 있을까요? 화폐의 3대 기능은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화폐의 3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이 교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잘 기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일부 대체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등에선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을 규제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수 있냐는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와 ICO에 대한 규제가 주된 이슈인데요. 먼저, 비트코인 거래소의 경우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거래 금액이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의 투명성, 보안, 고객 자산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래소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가 활성화될수록 거래소의 필요성도 커지는 만큼 안전한 거래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거래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ICO 규제와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ICO는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나 토큰을 지급하는 자금 모집 방식인데요. ICO를 규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ICO가 구상 중인 아이디어만으로 증권 규제를 회피한 자금 모집이며 투자자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ICO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사업이 변화가 빠른 만큼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현재의 자금 조달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야 할까요?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개인 대 개인 형식의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많은 정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에는 긍정적인 데 반해 중앙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는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분산 원장 같은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측에서는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암호화폐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성화 및 부작용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